코로나19 예방은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생활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. 여기 모범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발레 학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. 그리고 도구는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개인이 사용한 용품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소독제 뿌리고 소독티슈로 닦아서 저렇게 말려두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. 사회적 거리 두기 하시면 애들 가르치는 게 불편하진 않으세요?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희가 한 반에 12명 이상을 넘지 않게 아이들을 분리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어요. 원래 5개였던 반이 8개가 되었거든요. 그래도 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철저하게 아이들의 청결과 그리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. 얘들아, 잘 가.